현대적 의미의 도시 원형을 최초로 제안한 건축의 거장 르 코르비지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속도를 위해 건설된 도시는 곧 성공을 위해 건설된 도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이동, 물류의 이동, 정보의 이동이 빠른 도시가 곧 성공한 도시인 셈입니다. 이 같은 속도의 개념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융합한 도시가 바로 스마트시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는 곳,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도시 인프라에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뜻합니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교통, 에너지, 환경 등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접목함으로써 시민들이 스마트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데이터의 통제와 관리입니다. 데이터가 다른 변수로 인해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제주는 섬이라는 폐쇄성 자체가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강점이 됩니다. 하나의 권역 내에서 데이터 실증이 가능하고 타 지역과의 연결 없이도 신기술 및 새 사업 모델을 적용할 수 있죠. 70만 인구의 대한민국 최대의 섬 제주가 스마트시티의 최적합 도시로 손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섬이라는 폐쇄성이 빅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무한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했고요.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도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프라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고요. 이는 제주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공공에 개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최적화된 데이터셋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엔 국내 최고 IT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유명 IT 기업들이 여럿 입주해 있습니다. 제주는 다음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넥슨 등 도내 기술 선도 기업과 협력해 IT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국판 실리콘 비치를 조성 중이죠. 소카가 투자한 라이드 플럭스는 제주를 테스트베드 삼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가치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업 사업으로 카카오와 함께 1초 간격으로 도내 버스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죠. 제주도는 한적한 시골부터 복잡한 도심까지 다양한 도시 환경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GNSS, CITS 같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데이터도 풍부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완성도를 높이기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초의 서비스들이 제주도에서 많이 탄생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제주는 하늘 위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드론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스마트 드론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실증도시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드론 특화도시 운영과 관광, 교통, 의료 분야에서 드론 택시와 같은 PAV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체계를 구축해서 드론 글로벌 메카도시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블룸버그는 제주도를 공장 없이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IT 기술 하나만으로 불뚝없는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제주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속도의 충돌 개념을 제시합니다. 시속 100마일의 속도를 가진 기업들이 변혁을 주도하려 하지만 시속 25마일의 정부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채 변화를 지체시킨다고 지적했죠. 제주는 시속 100마일의 기업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건설된 속도가 있는 도시. 제주가 그려나갈 스마트 시티, 스마트 아일랜드의 모습입니다.